불화다방의 마지막 영업날이야.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와. 모두 수고했다고. 멋있다.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선물도 받았고 새해 복도 같이 받았네. 안녕 보라돌이들, 스푼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나만 조금 평소와는 살짝 다르게 차려입었는데 오늘은 사실 보라다방의 마지막 영업날이야. 그러게, 첫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보라돌이 친구들을 만난 게 한 5월쯤이었을 거야. 근데 벌써 한 살씩 다들 어른이 돼버렸네. 우리 둘도 있지만 또 항상 함께하던 우리 알바생 원서가 빠졌어. 왜냐면 우리 알바생 원서는 슬프게도 자가격리 중이야. 슬프다. 주룩. 여러분들 안녕, 잘 지냈니? 나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너 밑에 잠옷 입었니? 바지 수면 바지지. 제가 그거 물어볼까봐 일부러 슬랙스 입었어요. 오. 야, 이거 철저해 아주. 먼저 일단 보라돌이들한테 인사 한번. 맞아. 지금까지 너무 잘 봐줘서 고마워. 근데 마지막을 나 혼자 집에서 하니까 되게 좀 아쉽고 어색하고 그렇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막상 또 옆에 없으니까 살짝 또 허전하네. 그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돌이들에게 새해 인사 겸 마지막 인사.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라다방을 한 반년 동안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바생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이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원서도. 여러분 사랑해요. 귀여워. 안녕. 아쉽긴 하네. 이제 우리가 보라다방을 만난 게 2020년이잖아. 2020년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코로나가 가장 큰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이슈. 난 이제 준비 다 됐다 하고 나가려 할 때 그 딱 얇은 거 그 한 장이 없으면 갑자기 아! 입 아파. 호다닥.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좋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방탄도 그렇고 기생충도, 손흥민 씨도 있고.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다 막 처져 있고 막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좋았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감정 상태였던 것 같아. 오락가락. 맞아. 오락가락. 2021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뭔가 막 궁금하잖아. 그래서 특별히 한 분을 모셔봤는데. 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라다방 밤모라서 반말로 자기소개. 찐무당 꽃 애기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2021년에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까?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많지는 않아. 보라돌이들의 대부분 고민이 새해가 밝아오면 취업난 이런 게 조금 풀릴까? 가장 좋은 띠부터 얘기해줄까? 3위. 병자생, 쥐띠. 음력으로 생일이 2월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동 변동수가 좀 있어. 근데 좋은 변동수야. 이사를 가도 되고 직장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50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해. 잘 들어주세요. 그럼 2위. 2위. 신사생 뱀띠. 2001년생 21살 음력으로 11월생. 원서인가? 오, 딱 맞죠. 브라돌이들 안녕. 이 친구들은 학업 성취, 시험 이런 좋은 문서가 들어온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따르는 해야. 좋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인간 구설로 좀 욕먹을 일이 있어. 그리고 신사생 뱀띠가 또 삼재야. 그래서 교통사고나 자전거 타다 넘어지거나 요즘에 되게 전자킥보드 이런 거 위험하잖아. 그런 걸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했으면 좋겠어. 연지야 조심해라. 애망이 1위. 1위 무슨 띠야? 우린 돼지야. 나도 돼지야. 아 진짜? 근데 돼지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전혀 다른 띠. 1위는 의뢰생의 돼지띠야. 우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좋아. 아. 남자가 정말 대박이야. 정말 대박이야. 안 그래도 지빈이가 계속 내년에 자기는 뭔가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다고 계속 그랬거든, 지난주부터. 맞아. 오, 지빈이 아주 자기에 대해서 잘하네. 1995년생 27살 친구들은 승진, 기인, 이 나타나. 금전 대박으로도 좋아. 그리고 연애 결혼 운도 좋기는 해. 하지만 일찍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아직은 너무 달라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된다 이래. 어떻게 못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여태까지 잘 해왔는지. 근데 보라다방은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형인가? 오늘의 그 대답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런가? 2021년도 보라다방의 운세를 좀 내가 봤어. 근데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답답할 수는 있대.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생긴대.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기분이 턱독이래. 우리 들어가자. 아, 우리는 끝이 맞긴 하네. 근데 아까 전에도 우리 의뢰생 그 점사를 봤을 때 귀인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귀인이래, 똑똑이가. 여기 들어온. 원소가 그러면. 남잔지 여잔지도 알려줄까? 오. 남자야.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빠른 곳인지 몰랐네요. 어쨌든 우리 좋은 추억을 남겼으니까 여기에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점사는 마음에 들었어? 좋네. 이렇게 또 나와줘서 고맙고. 맞아. 보라돌이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되었길 바라면서 너무 고마워. 나와줘서. 네. 고마워. 오늘 보라다방 마지막이니까 그냥 보낼 순 없잖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시상식을 작게 열어볼까 합니다. 엄마는 상 받아. 함께 해줬던 친구들에게 보라돌이들을 위한 선물을 몇 개씩 이제 받아봤는데, 외로울 때 항상 친구가 되어줬던 앨범인데요. 바로 이 책이야. 착용했었던 요 시계도. 네, 저는 이 책을. 빨간 옷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보라돌이들을 위해 준비한 상은 으쌰으쌰상. 으쌰으쌰. 우리가 이제 보라돌이들한테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상이 있을 것 같아. 너무 빨리 올라갔어. 어이, 못 읽겠어. 아, 이거 너무 재밌다는데. 올해 노력이 가상. 보라야 인생 바뀌었어? 누구 말하는 거야? 아, 그래? 보라야. 자, 보라야. 보라를 보라, 보라를 보라. 오, 미안,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졌지. 안녕 보라를 보라. 안녕, 나는 보라 언니 팬 25살 보라돌이야. 이 상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야? 보라 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긍정적이고 또 만나고 난 뒤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루하루가. 언니 만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냥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왜냐면은 길게 대화를 분명히 우리가 해보지는 못했을 텐데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선물도 받았고 새해 복도 같이 받았네. 보라의 선물을 받고 싶을 텐데. 이 선물을 그러면은 드리는 걸로. 보라다방을 촬영을 하면서 너무 예쁘다. 내가 찍었던 필름 카메라들이야.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거라서 우리들의 추억들이 담겨 있는 엽서가 되겠습니다. 포스트카드. 나도 좀 주면 안 되냐? 근데? 너는 가져가지 말고 사야지. 아, 저 파는 거야. 너한테는 팔고. 나랑 내 친한 동생이 만든 사진 포스터. 약간 한여름날을 기억할 수 있는? 되게 괜찮지? 라이브 콜 연결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안녕 미소야. 저는 15살 진희생입니다. 공부를 좀 했어요. 오, 열심히 했구만. 그래, 이거 새로니 선물 잘 전달해 줄게.
나는 물미 역시 공부를 하면서 배우라는 꿈을 키우고 있는데. 아 정말? 혜윤이의 아무도 아님이라는 책을 제 응원이 담긴 카드. 내년에 22살 되는 알바생 선이라고 해. 이거는 내가 이제 입었던 우리가 것기도 한데 수연이를 픽업했던 날 지민이가 맞죠. 새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 지빈이 부럽상 연결! 내가 왜 부러워? 제가 사실 토롬이스나의 팬이에요. 세롬이랑 세롬이 그 캡틴이랑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라고 해가지고 아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딱 선물이 정해져 있네. 딱 정해져 있네. 다음 생은 허영생. 영생아! 보라다방 첫 게스트로 나왔을 때 입었던 옷인데 제 개인 앨범 뮤직비디오랑 앨범 자켓 때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오, 약간 의미 네. 있다. 네. 오, 와, 그 앨범 때도 입고. 빨간데 또 이게 빨간 옷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대학에 합격을 한 진희님 나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3으로서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데도 합격하고 해서 행복한 한 해였고 또 같이 수험 생활을 보낸 고3 친구들에게 모두 수고했다고 하고 싶어요. 보라돌이들이 축하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줬어, 댓글로. 보라돌이들 저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원하는 새해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니에게는 그러면은 예쁜 사배 언니의 선물이 두둥.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첫 대학 생활을 함께하는 시기여서 너무 의미있겠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2020년 힘든 시기에 잘 버텨주신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우리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다 같이 조금 더 노력해봅시다. 올해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내는, 힘낼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감성 에세이 책인데 내가 평소에 이거 작년부터 한 두 번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알기로는 원서가 보낸 선물로 알고 있고. 응? 원서가? 함께하진 못하지만 보라돌이들에게 줄 선물은 꼭 준비하고 싶어서 보내. 내가 리얼타임 러브 촬영 때 사용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래서 보라돌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내 선물 꼭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쁘다 근데. 그 네가 끼면 어떡해. 아직 안 꼈어. 정말 많고 다양한 보라돌이들을 만났고 또 그 다양한 친구들을 통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정말로 졸업을 할 시간이야. 지금까지 보라다방과 함께했던 소감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 친구 박지빈 씨. 나 또한 나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 힘든 딱 시기에 찾아와준 되게 뭔가 단비 같았어.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영상이 올라가면 또 댓글 보는 재미도 있고 또 SNS 이런 것들에 응원글 남겨주시는 보라돌이들도 있고 그런 걸로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 또 기대되고 설렌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되게 소중하고 또 뜻깊고 그게 또 보라여서 더 반갑고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었어. 당연히 그냥 정말 김포에 사는 막내딸 김보라로서 나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이 많았지. 너무 부담이 많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보라다방! 할 수 있다! 그냥 기대해주세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재밌다?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마지막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별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후폭풍이 오겠죠? 저한테 이제. 안녕! 안녕!
보라돌이 친구들 덕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마움이 가장 딱 떠오르는 단어네요. 너무 큰 힘을 얻어서 빨리 이걸로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제가 받은 힐링을 또 돌려드려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음도 새로워질 거고 또 보여지는 모습 또한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솔직하고 더 자유분방하고 더 제멋대로인 김보라가 되지 않을까.